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최대 규모의 번식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 건물이 1층, 2층,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곳에 다양한 생물들이 엄청나게 가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어떤 생물들이 있고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아 진짜 예전부터 제가 알던 사장님이긴 한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사장님 지금 오 여기 바로 계시구나. 오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와 대박. 사장님 간단하게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한 8년째 파충류 번식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파충류 전문 브리더 크랩박스라고 합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되게 유명한 사장님이세요. 방문해 주셔가지고 좀 1층부터 위층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여러분 대박입니다. 지금 여기 이 노란 계열의 시트리어스인지 이 친구들이 있고요. 또 옆에 보면은 제로 하얀 아이들 비어디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 너무 이뻐요. 오와 얘도 이쁘다. 얘도 예쁘긴 한데 사실 네네. 속에는 제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햇제로인 친구들. 아 햇제로 친구들. 네, 근데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눈이 되게 똘똘망한 이 트랜스를 가진 친구인데 이런 이쁘지 않아요? 진짜 하나하나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개체들 상태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오 이건 다른데요? 이쪽에는 이제 네네. 많이들 사육하시는 레오파드 개코가 우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세 마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 한 통에 보통 저희가 이제 수컷 한 마리 네. 아빠 두세 마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와 진짜 물량도 많을 뿐더러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신기한데 오. 또 페텔게코. 아! 와 여러분들 페텔게코가요 정말 귀여운 도마뱀 종류인데 보이시나요? 여기 눈 땡글땡글하니 아이고 이 발꼬락도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함께 잘 지내고 있네요. 꼬리랑 머리랑 좀 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눈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여기 머리죠? 꼬리 너무 통통해. 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나요? 얘네는 지금 비어디 드래곤하고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네네 이 친구들은 랜킨슨 드래곤이라고 해서 아~ 비어디 드래곤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어디 드래곤하고의 차이점은 비어디 드래곤은 온도 습도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이 친구들은 겨울이 돼가지고 해가 좀 짧아지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동면에 좀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얘네가 지금 동면하느라 지금 눈 감고 이렇게 자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지금 한 25도 그리고 야간에는 한 22도 정도가 나오는데 네네네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동면을 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동면은 온도도 중요하지만 해 길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해 길이가 요즘에는 많이 짧아져서 네. 이 친구들은 지금 좀 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친구들은 네. 이제 2월쯤이 돼가지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불을 켜주고 자연스럽게 네. 먹이 활동을 하고 4월에 알을 낳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역시 또... 예. 네. 와 이쁘다. 스파티드 터틀이라고 하는 그 옐로우 스파티드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수생 거북이인데요. 이렇게 등에 노란 색깔 점이 별 무늬처럼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네, 요 정도 크기가 다 큰 거고 이 친구들 지금 알을 낳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네. 와 얘네도 알을 낳는구나. 아 저기에 모래가 이렇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좁은데 잠깐 와보시면은. 이쪽 모래에 알을 낳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많이 많이 나와라. 여기 지금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조금 귀여운 친구들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려동물로서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종류를 번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네네네 이쪽은 오.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을 번식하는 시설입니다.
와, 잠깐, 나 원래 오자마자 우와 할라 했는데 지금. 야,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육장이 총 180개가 들어가 있고요. 와. 180개의 사육장에 3마리씩 수컷 1마리, 암컷 2마리 이런 식으로 사육되고 있어요. 그러면 540마리, 최소 540마리인 거네요? 네네네, 산채는 540마리.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표기라고 해놓은 주기 같은 게 하나하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번호 써가지고 54번, 뭐 53번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또 써놓으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안에다가 귀뚜라미를 풀어주고 슈퍼푸드도 먹이고 귀뚜라미도 먹이지만 귀뚜라미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얼마리를 풀어주면 이틀 뒤에 얼마를 먹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의 척도라든지 먹성의 맞습니다.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맞습니다. 와, 기록이죠. 그쵸. 와,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신기하고 해외에 이런 곳이 좀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곳이 제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친구들은 10월 달에 알을 낳고 조금 안 낳다가 1월 10일 날 한 마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은 4일 격차가 났으니까 1월 10월 15일 16일 오늘이 아마 그런 날짜가 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딱 맞냐. 네. 한 달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그런 또 재밌는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알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그레스백에코 알입니다. 이렇게 산란을 많이 하면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 가서 부화를 하나요? 부화장이 있나요? 아, 네네네. 저희가 이제 네네. 워낙에 또 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부화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알을 네네네. 이 알을 세팅을 먼저 한번 하고 오. 세팅한 걸 들고 부화실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이 나왔을 때 세팅을 하는 방법은 네네. 이건 사실 좀 브리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을 쓸 때 일단은 바닥에 물을 조금 넣어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네. 좀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물을 일단 채우고 섞지 않아요. 보통은 물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섞어서 쓰는데 아, 맞아요. 저희는 그냥 물을 채우고 이 위에다가 물을 붓고 그대로 알을 올리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이 닿는 게 아니라 뚜껑을 닫았을 때 이 안에 공간에 습도만 유지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저희를 알을 부화시키는 곳입니다. 뭐야, 이거 어디 놀러 가면 그거 아니에요? 아이스박스? 네, 아이스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와. 안에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에어컨을 이용해서 네. 여기 안에 온도는 지금 딱 22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문 닫아야겠다. 약 한 천여 개 정도의 알이 여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천여 개의 그레스백에코 알이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대박 잡고 들어있는데 와, 그럼 매일매일 몇십 마리씩 부화하겠네요. 요즘에 부화를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열면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몇 마리 나와있네. 우와, 네. 진짜 여기 나와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 친구가 한 마리 나와있고 이 통은 지금 부화를 하기 시작했네요. 와, 그러네요. 이게 같은 날에 하더라도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네요. 네. 우와. 그래서 이제 하루에 적게는 한 5마리, 많게는 30마리까지 매일매일 부화를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이쁜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통마다 보면은 한두 마리씩 나와있네. 보시면은 요 피부가 아직까지도 좀 촉촉한 게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친구는 조금 말라가지고 머리 쪽 보시면 태어나자마자 하는 첫 탈피를 하고 있어요. 오, 진짜 보입니다. 네, 보통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3일 이내에 첫 탈피를 하고 그 뒤에 먹이 활동을 합니다. 와, 이렇게 부화한 친구들을 예, 대표님께서 네. 추거를 해서 와, 안에 인큐베이팅실에서 부화한 애들은 처음에는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네네. 두세 달 정도 축양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좀 소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에서 좀 네. 좁게 있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해요. 그거를 좀 편안해 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육 방법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 조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직원분들이 다 퇴근했어요. 아. 그래서 부르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 아니, 물론이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열어가지고, 이제 여기 한 마리씩, 이렇게, 아, 넣으시면 되는데, 들어갔네, 자기가. 어, 착해라. 27일이면은 사실 기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도 부활을 안 한 알이 있거든요. 오, 엄청 큰데요, 알이? 네, 되게 빵빵한데 운이 좋으면은 태어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를 이렇게 좀 문질러 주면은. 아, 약간 얘한테 자극을 주는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너 나온 지 됐는데? 너 뭐하니? 근데 잘 안 나오네요. 아,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요? 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 보면 뽕 하고 튀어나오긴 하거든요. 오, 진짜요? 네네. 근데 지금은 좀 안 나오니까 네. 제가 인위적으로 이걸 좀 자극을 좀 주면은. 아, 네, 됐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제로 알 껍질을 못 뚫고 나와서 살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하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나왔어. 뿅. 와. 네, 이렇게 파충류는 태어난 직후부터 사실 움직이고 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들을 다 저기로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할게요. 이거 한 마리씩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한 마리씩.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잘 안 벗긴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아, 귀여워. 와, 탄생의 순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 친구도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은 이제 저희가 카멜레온이 키우고 있는 카멜레온 방. 카멜레온도 있어요? 네, 네, 카멜레온도 되게 예쁘게 많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사건. 와, 너무 이쁘다. 여기에는 지금 펜서 카멜레온, 베일드 카멜레온, 좀 두 종의 카멜레온이 사육이 되고 있고요. 네네. 잠깐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가장 대중적인 친구죠. 네, 이쪽에 이런 붉은 빛깔을 내는 게 펜서 카멜레온의 수컷입니다. 너무 이뻐요. 네.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당기네요. 실제로는 훨씬 더 붉습니다, 여러분. 와.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네. 요거는 펜서 카멜레온 암컷이에요. 수컷은 되게 화려한데 네. 암컷은 이렇게 분홍빛의 민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암컷, 수컷이 다 차이가 있어요. 네, 와, 실제로 발색 차이가 엄청나고 암컷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귀여운 매력이 맞습니다. 있고 손을 굉장히 잘 타네요. 열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오네요. 이 친구가 이제 베일드 카멜레온 수컷인데 이게 이제 베일드 카멜레온 수컷. 아직까지 완전히 다 자란 크기는 아니고요.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정말 멋있지 않아요? 방금 머리 방패 보셨나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요즘이 사실 번식기이기 때문에 조금 네. 예민한 상태입니다. 아, 실제로 베일드가 살아가는 지역에서도요? 맞습니다. 아, 번식기가 되면은 원래는 무늬가 없다가 이렇게 노란 색깔 무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통 혼인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번식기다 보니까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알을 좀 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와, 이거 보세요. 요거를 열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알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일드 카멜레온의 알이에요. 오.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 마리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잘 부화하길. 네, 그래서 아마 한 올해 6월쯤에는 새끼 네. 카멜레온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잘 부하게 기원하겠습니다.